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는 못해요. 아, 왜요? 왜 그러세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요. 빨리 나으셔야 돼요. 네. 네. 복날 되면은 가장 고생하는 게 개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그래갖고는, 저기, 그, 뭐지?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목사님 보신탕 하세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네. 보신탕 하세요를 두 자로 줄이면. 정답! 뭐예요? 정답! 어, 우리 동시에 가자. 시작. 개형. 그렇죠. 역시. 개형. 이건 그 누가 개만도 못한 사람 응? 네. 그런 말로 개를 모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 맞아, 맞아. 개가 어때서 죽고 못하면 개발이라고 그러고. 아니, 똑똑한 개들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개는 무엇보다도 충성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의리도 있어. 이건. 그 운명을 달리한 모든 강아지들을 위해서 예. 묵념을 잠깐 네. 오늘은 부활. 부활. 네. 콤마 구원의 완성. 이제 부활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이게 그것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다. 어? 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3절. 오늘 수업 요한복음 43강 부활 구원의 완성. 요한 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네. 애기 엄마 말고. 네. My wife 아니죠? 셀프 디나이얼. 셀프 아. 자기를 디나이. 부인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것을, 누르고, 억제하고, 네. 예. 그러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냥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자체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뭐예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식도 네.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네, 그렇지 않다고요. 자.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뒤에는 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편만 자꾸 기억한다고 우리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 그러면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정표를 네. 맞아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없어요. 네. 네.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죠. 노력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만 잘만 믿고 있으면은 놀고 먹어도 잘 풀리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당을 섬겨도 누구를 섬겨도 있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봐요. 벽면 참선 같은 거. 우리들은 내가 하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벽면 참선을 뭐 12년 했다 9년 했다 그러면 정말 부처님처럼 떠받들어요. 그죠? 네.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안 나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와라. 예. 네. 그죠? 나오라고. 밥 먹자. 119 신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다리 뭉치기. 그 다음에. 아니, 어떤 특정 종교를 그 폄하하자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왜 삼보일배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는 육체를 괴롭힘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고행을 통해서 그런 이득이 없지 않지만, 예?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의 복을 받겠다고 학교를 삼보일배로 다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멀쩡한 다리 왜 놔두고 네. 왜 그러느냐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종교를 거저먹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고 자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십계명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십계명은 울타리가 아니라 네. 자,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네. 네. 아무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네. 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사용을 당하지 않아. 네. 그렇지만 금개구리도 숭배하고, 예. 그죠? 돌멩이도 숭배하고, 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절을 한다고.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애를 써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만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등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다. 맞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이익만을 위한 삶은 반드시 파멸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얘기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생명이 살고 풍성하게 하고 네. 오셨다는 걸 네.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네. 피스토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에 첫째 동의하다. 네. 두 번째 피스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네.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끝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피스토스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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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생전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은 아유 나 행복하게 응? 그 살려고 애쓰는 거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부인 응? 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갈망은 너무너무 강한 것이기는 커녕 오히려 초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정말로 큰 소망을 보면은 네. 자기 부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옆에 두고도 예, 보지 못하고 그저 쇼핑과 술과 몇 푼의 돈과 좀 높은 지위에만 골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을 있죠. 사탕 먹을래 좋아하다가 뒤로 감추면 울어, 그죠? 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진짜 엄청난 것들을 놔두고 그저 눈앞에 있는 꼬물꼬물꼬물 그런 거 갖고서는 이게 다 있냐 뭐 그러면서 그거를 부인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좁고 얕고 어리석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를 크게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려는 그 생각을 없애십시오, 없애십시오.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에서, 네.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리라는 네. 그 생각. 네. 그래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전도봉사원금. 네. 근데 없어. 그래갖고 에라 집어친다 이러고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상심리지. 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적인 보상은 가슴 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네. 언제나 그 보상,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그 엄청난 보상,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소망으로 만 가지 고난을 이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예요.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하나님 자체.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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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뭘까? 네. 소망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나를 네. 사랑하십니까? 됐어요. 그럼요. 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윤정이 대신해서 죽으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더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너 가서 수지 대신에 죽어라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꼴가닥 가셨잖아요. 수지 맞은 일이야. 아재 개그. 다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말의 실체가 뭔가 보세요. 저는 십자가의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어떤 분이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 상담 중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심령에 굉장히 깊이 꽂혔어요. 아, 네. 아, 저분은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네. 뭐, 그 하도 들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와 안다요. 예, 그저 뭐 이러고 뭐 십자가 꼭 붙들리라 뭐 승리하리라 이런 막연하는데 그분은 자신의 그 모든 치부가 네. 다 공개됐어요. 아. 다 공개됐어요. 그 저기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그냥 막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모든 그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치, 십자가의 수치를 깨달은 거죠.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의 치부가 사생활이 네. 다 공개되더라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수치감보다는 덜하다 이거예요. 네. 십자가는 우리들이 알게 그 그림 보면 다 이렇게 대충 그 이렇게 뭐가 이 가려져 있잖아요. 네.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까지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자고 고안해낸 처형 방법인데 네. 그걸 뭘 걸치게 해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네.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지독한 낮음까지 내려가셨나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낮음에서도 올라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의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확 저를 찌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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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십자가의 아픔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수치에서 견딜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돕기 시작했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죠. 아무리 처참한 실패도 10%만 사실이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도 10%만 사실이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참해도 네. 그 고난에서 제대로 반응하면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자만한다고 그러면은 그 성공이나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의 수치가 뭔지 알아요 하는 순간 자기의 수치를 극복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할 수 있었어요. 네. 만약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 무서워했으면 막느라고 그렇죠. 거기에 변명하고 대처하고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는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힘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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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와 손길과 보호하심을 절감을 한 거예요. 지금은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네.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3절.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막연한 거 말고 네. 예.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세상의 근거한 소망은 경박하고 필연적으로 썩고 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한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소망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아니요. 소망도 구원을 이루어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네. 예. 그러니까 소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첫째,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네. 네. 믿음으로 구원이 공고히 돼요. 단단해져. 네. 소망으로 구원이 진행돼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네. 야, 역시. 네? 정말. 그러니까 절대로 네. 뭐 그 믿음. 자,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는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해서 복스러운. 이러니까 복실이가 생각나네요. 복실이가 떠오르네. 아이고 복실아. 참. 요즘은 없어 그 이름이. 아니 학교 다닐 때 네. 그 있었어요. 복실이라고. 아 갑자기 오늘 이렇게 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강한 기도서 2장 12절 복스러운 소망과 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표현이 진짜 있네요.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축복 행복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스러운 산 소망이 예,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 네. 예,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샤라고 그래요.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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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샤,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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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샤. 근데 이 아샤의 뜻은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지경을 넓힌다. 네. 그러니까 넓고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네.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위축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무지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잘 믿는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맞아. 맞아. 진짜. 정반대. 윤종일을 봐도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부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네. 부활이 뭐예요? 부활. 죽음으로 규정된 네. 한정된 그것이 넓어진다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뭐야?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재수 없어요. 아이고. 정말로요. 그다음에 왜 신천지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알아요? 신천지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들이 많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보다도 내용이 넓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해도 전도로 끝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으로 해도 헌금으로 끝나요. 네. 딱 그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서는 그 뜻을 해석해 준다고. 그러니까 넓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솔깃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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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신앙의 세계를 깨트려야 돼요. 예. 네. 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자, 서론이 무지 길어. 그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알아들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진행돼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예요? 긴장하신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바보예요. 어. 왜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어. 보면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아리아 부르잖아요. 유명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남자로 사랑한 것으로 나와요. 어.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불경스럽게 안 봐요. 어. 예.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자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저 남자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는 좋아갖고 그랬는데 봐도 아무리 봐도 남자의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어.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다른 남자들은 얄랑얄랑하면 다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깊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너무 슬픈 거죠. 네. 알아보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하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니 그 하여간 아내가 돌아가서 슬퍼하는 그대로 문상을 갔어요. 전주 모르더라고요. 어. 네, 제가 무슨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야 나. 어?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요? 목소리는 기억하거든요.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냄새예요. 냄새. 오래가지. 네, 가장 정확하게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시각이 아니에요. 네. 냄새래요. 냄새. 그 다음에 목소리예요. 아. 네. 목소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너 모습은 많이 변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다. 그렇죠. 네. 맞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간 끝도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고난은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확성기. 아, 근데 와닿는다. 와닿는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려워요? 아니,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딱 닥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가동. 네. 네. 그쪽으로 가동시키는 거예요. 네. 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떤 일들을 당하셨어요? 빌라도, 헤롯, 어쩌고저쩌고, 그 과정이 다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조차도 못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처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 네. 그거구나.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동일시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네.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 다 이루었어요? 난 여전히 이렇게 흙수저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네.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이 뭐라 그래요? 넓고 깊어지고 하는 거. 네. 남아있는 길은 뭐 길 얼어주는 걸로. 그러니까 삼보일배 100만 킬로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벽면 참선해도 소용없고 뭐 천일기도 뭐 1000번째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왔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그 완전한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찮게 보여도 전부 다 생명의 길이에요. 네. 왜 지난 시간에 20조의 빚을 지고 허덕거리던 자알기
일본 항공. 네, 네. 아.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경제 2위였어요. 어떻게 그 건실하다는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일본 항공이 네. 그 모양이 됐겠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그때 그 CEO로 등장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나와서 모든 임직원들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십시오. 네. 교육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 그리고 서로 배려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사 사운을 어? 뭐라 그랬냐면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뒀어요. 사람들이 야 그거 갖고 될 것 같아? 아니요 했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돕는 일을 했어요. 네. 2년 8개월 만에 그 저기 적자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20조를 다 갚은 게 아니라 네. 그 다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갚기 시작했다고요. 그 한 사람의 생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전 직원이 하지 않았을 때부터 네. 그 안에 문제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네. 거기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자,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붙잡지 말라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첫째는 붙잡지 마라. 나한테 의존하지 마. 그 소리예요. 아.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는데 그 양반이 속절없이 돌아가셨어. 다 떨어져 나갔죠. 네. 무서워하고 지금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야? 그 양반이 다시 우리를 영도해 주겠구나. 그렇죠. 따르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네. 북한 생각해 보세요. 네. 따라야 할 영도자가 그 애들, 그 김정은 애들로 세워놔도 따라가잖아요. 야. 그죠? 그게 뭐야? 사람들이 그만큼 바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잃었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책임을 져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추종하는 거야. 맹종하는 거야, 맹종. 그러니까 부려먹기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떠난다고 하거라. 그러면 뭐예요? 아, 이제 떠나는구나. 저 양반이 떠났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어?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폴뚜르니에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을 썼어요. 폴뚜르니에는 스위스, 그 정신과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과 심리학을 하나로 엮는데, 거기서, 예. 그러면 아무 고아나 되냐?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붙들지 말아요. 지금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뭐냐 이거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얘기해라. 나 떠난다고 하거라.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바보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이렇게 죽었듯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야. 네. 정말로 물어보세요. 이거 봐요. 여행 가서 네. 돈 떨어져도 별 걱정 안 해. 여행 가서 좀 굶어도 걱정 안 해. 왜? 집 있으니까. 집에 다 있으니까. 네. 집에 돈 있고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어? 은퇴해서 빌빌거리는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네. 진짜로. 네. 이 땅이 여행이라며. 네. 그러면 뭐가 걱정할 게 뭐 있어? 집에 가면 다 있는데. 그냥 뭐냐면 나는 이제 없다. 어? 그 살아계실 동안에는 3년 동안 뭐 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이제는 나를 그게 아니라 홀로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부활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만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그 완성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줬으니까. 네. 예? 그러면 길 활짝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 되는 거야, 가면, 그냥.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맞아. 여기에는 모든 처방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망하는 이유 네 가지. 생각이 없어서. 생각만 하다가. 그죠? 네. 욕심 부리다가. 그 다음에 안주하다가. 네. 그런 생각하고 어 그렇구나 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문을 꼭꼭꼭 걸어 담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샬롬. 네. 예. 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나 떠난다. 네. 네. 없는데도 너희들을 보낸대. 다시 말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 세상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네. 아니, 그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는데요.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라니까. 아, 그러네. 그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네.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하면서도 살과 피를 지닌 육체였어요. 네. 네.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네. 유령인가? 어? 벽을 딱 뚫고 들어오지, 유령 아니에요. 네. 근데 만져보니까 정말로,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장차 입을 몸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였어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자, 이게 영의 몸.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이거는 못 알아들으면 한 대 치겠다는 거야.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저거 열심히 하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네. 정말 부활을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네. 예? 마음에 탁 새겨서 시시한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네, 네. 예. 성경에는 생명을 조에와 사륵스 두 가지로 표현해요. 조에. 예. 겉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륵스는 이거. 고기 덩어리로서의 생명. 사륵스. 네, 네, 네. 조에는 거듭난 생명. 네. 이게 안수지가 사륵스일까 조에일까? 조에일죠. 그거는 자기 말이고. 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예. 지금. 아, 예. 그러니까 예, 그거예요. 조에일 수도 있고 사륵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예?
하나님과 자기는 알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회인 척 하지만 싸륵스야. 아. 그죠? 네. 네. 기복신앙자들. 네. 그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하여간, 조회와 싸륵스에 이어서 신령한 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아유, 기대된다. 네. 이게 그만큼 부활이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서론. 이어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도하니? 아,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어떻게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사는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 사르스? 네, 사르스. 사르스. 사르스로 태어났다가 조엔으로 조회로 돼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가 과연 그게 잘 하고 있는지 예수님 살아가신 대로만 쫓아가면 네. 되는 거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 저는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간증자는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분이 몸소 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그럼 살러 갑시다. 자 살아야 네, 가자 가자. 아시아 아시아. 갑시다. 가시오. 살아내러 가지요. 가죠. 가지요. 유리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약속할 때 사용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늘의 별, 2번 땅의 티끌, 3번 사막의 모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규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닙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